ETS 배터리 올사의 JW230 모델입니다. 파워뱅크고요. 산타페 DM에 작업 중인데 끝내는 동안 이거 설명 먼저 할게요. 보다시피 매립 전용입니다. 매립이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거 좀 짧게 나와 있어요. 용량은 뭐 230A니까 한 2박 3일 예, 넉넉히 쓰실 수 있습니다. 무게는 한 28kg 정도 됩니다. 리튬 인산철이고요. 230A, 와트수로는 2944W입니다. 그리고 뭐 보통의 파워뱅크랑 비슷합니다. 뭐 C가 잭 있고요. 예, USB 그리고 220V 그리고 이쪽에 XT90 예, 있네요. 예, 그리고 여기는 대전류 단자가 있어서 나중에 무시동 히터 쓸 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멀티탭이 있는데요. 이거 멀티탭은 이제 길이가 길어가지고 차에다가 매립해서 충전 겸 파워뱅크 쓰시고요. 이것만 빼가지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220V, 예, C가 잭, 그리고 USB 타입. 이 멀티탭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한 개, 두 개, 세 개의 선을 연결을 해줘야 돼요. 예, 깔끔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이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차 벽에다 붙여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손잡이도 예, 있어요. 예, 손잡이 양쪽 이용해서 이용하셔도 됩니다. 한전 충전기 별도로 팔거든요. 근데 매립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이제 가격만 올라가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주의사항은 파워뱅크는 요게 이제 환기구가 양쪽으로 나 있는데 예, 이를 눕혀버리면 여기를 막으니까 안 좋아요. 사람을 치면 예, 코를 탁 막는 거라서 이렇게 하면 이제 과열이 되기 때문에 절대 눕혀 쓰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위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를 일부러 땄습니다. 이쪽도 열기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멍을 일부러 뚫었습니다. 파워뱅크 매립은 이 배선 까는 길이에요. 예. 엔진에 있는 알터네이터에서 빼가지고 여기까지 다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 보시면 차징이라고 있죠. 예, 여기다가 이제 연결을 할 겁니다. 일단 매립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작업 중이긴 한데 예, 이 플러스 선이거든요. 이 플러스 선을 이제 연결해서 하면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립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2-3시간 정도 예, 생각하고 오셔야 되고요. 예, 이쪽으로 선이 올라갑니다. 이 밑으로 다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차워 크래프트 50A 주행 충전기 달아드렸거든요. 1600cc 이상은 50A가 웬만하면 가능합니다. 예, 그 아래에는 25A 주행 충전기가 있고요. 자, 캠핑 리버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실리콘 배관을 무조건 써드리고요. 예, 실리콘 배관도 여기 전격 전압 전류에 맞게 적합한 수치로 볼티에 제품 써드리고요. 그리고 면 테이프도 보시는 바와 같이 감아드리고, 그리고 예, 플라스틱 호스도 예, 합니다. 이유는 이게 움직여서 배선이 까질 수 있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셔도 돼요. 그리고 배관 페어 퓨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퓨즈가 뭐 이제 파워뱅크에서 예, 문제가 있거나 뭐 과전류가 흐를 때 자동으로 끊어지게 하는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커버를 씌워요. 자, 저희가 이제 매립을 했고요. 사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보시는 메인 전원이 있습니다. 이 메인 전원 키시든 꺼시든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냥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켜도 되고 꺼도 됩니다. 여기 있는 거는 이 멀티탭에 의해서 여기서 컨트롤이 됩니다. 여기서 끄면은 본체도 꺼지고요. 예, 여기서 키면은 본체도 켜집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로 예, 전원이 됩니다. 얘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주행 충전을 위해서는 얘는 항상 켜놓으셔야 돼요. 예, 켜야지 주행 충전이 됩니다. 예, 유의해 주세요. 그리고 AC는 사용할 때만 켜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인버터는 이거 눌러주시면 인버터 전력 소비가 좀 되거든요. 자, 사용법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주의사항 이제 말씀드릴게요. 파워뱅크는 기본적으로 열이 납니다. 그래서 측면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예, 이렇게 환기구가 이쪽
그리고 뒤쪽에도 있습니다. 뒤쪽에도 환기구가 있어요. 여기를 막으시면 안 돼요. 예, 여기 막으면 사람 콧구멍 막는 거 똑같아요. 예, 그래서 과열이 됩니다. 이거 만져보시면 약간은 열이 발생하는데, 좀 오래 썼는데 열이 과열이 좀 많이 좀 심각하게 좀 많이 난다 그러면은, 예, AS 점검 당연히 받으셔야겠죠. 한 번씩, 예, 온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환기창을 많이 뚫어드리는데, 이쪽엔 절대 집 놓으시면 안 돼요. 예, 여기를 놓으시면, 예, 이 뜨거운 공기가 나갈 자리가 없잖아요. 예. 자, 뭐 뜨거운 공기라 하긴 그렇고, 컴퓨터 본체 뒤쪽에 보면 미지근한 바람 나가잖아요. 그 정도의 바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배출이 돼야 되거든요. 산타페 DM 같은 경우에 살짝 올라옵니다. 이것도 뭐 잘 못 느끼실 거예요.